으아악! 저기 뜨거운 화자가 나타났다. 더워 청량돌 출동. 요심수 전우. 최정병기 인사나. 정의 캡틴 진전. 절대 포스 문비. 스마일 엔진 함재. 오케이 주. 이라케. 오케이 주. 왜 알려. 미안하다. 네. 진. 아스로. 다시도 안 하는데. 다섯 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버스 공식 히어로 파워 청량돌. 우리 이름은 바로 워너비 아스타. 안녕하세요, 아스로입니다. 한 명씩 개인 인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보일러 보이스로.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라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차은우입니다. 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게 인사를 해봤는데 로아, 온기가 느껴지나요? 로아가 따뜻하다고 하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춥고 쓸쓸할 때 유니버스 아스트로 플래닛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던. 자, 근데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들? 우리 로아가 보내준 화제들이 어디선가 활활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출동해야 되는데. 오늘 돼. 대장 누굽니까? 빨리 나오시라고요. 그럼 누가 대장인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봅시다. 동화 그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아, 여러분. 아, 성냥 사세요. 지금 바라는 소원을 빌면서 성냥을 한번 딱 해볼게요. 먼저 저부터. 춥다. 호추. 아, 오늘 밤 꿈에 로아가 나오게 해주세요. 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네요. 탈락입니다. 자, 그럼 제가 켜보겠습니다. 추워. 오늘 밤에 꿈에 MJ형이 나오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 이때 울려야 되는데. 아, 안 되네. 추워. 성냥 하나. 저 지금 제 앞에 라면 하나만 갖다 주세요. 소박하네. 바람이 너무 차갑다. 끝나고 가는 길에 돈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현실적이다. 춥다. 추워. 오늘 밤은 유난히 추워. 추워. 아,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아, 춥다. 추워. 아, 오늘은 집 가서 꼭 오연승하게 해주세요. 오연승. 이렇게라도 이뤄주네. 아, 오늘의 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선. 오늘 제가 대장이니까 많이 잘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동할게요. 멤버들 준비해. 가요. 찬바람 불 때 내 플레이리스트에 나타나는 보일러 띵곡, 우리 로아에게도 알려주죠. 로아, 따뜻한 겨울 보내. 겨울마다 찾아 듣게 되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만의 겨울 시즌송에 대한 화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들으면 좋을지 로아만을 위한 겨울 버전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해볼게요. 먼저 멤버들의 취향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자연스럽게 찾아 듣게 되는 노래는? 자, 빈이 형부터. 저는 첫눈. 누구? 엑소 선배님들의 첫눈. 노래 너무 좋죠. 근데 저도 엑소 선배님 건데 그 12월의 기적. 12월의 기적. 또 MJ 형이 또 플러스잖아요. 뭐였더라? 자,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그 저희 그 단체로 했던 노래죠. All I Need. 에? All I Need. 니즈가? All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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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 Need You. All I Need 이래. 저는 Merry Go Round 하겠습니다.
아스트로. Merry go, merry go round. I'm still loving you, loving you. Merry go round. 저는 겨울마다 이 노래 꽂히죠. 유명한 곡이긴 하죠. Last Christmas.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이 노래가 너무 이 노래 들으면 너무 그 약간 몽글몽글해져요. 저희 이것도 했었잖아요. 맞아, 우리도 아 맞네. 우리도 그 음중에서 이거랑 이제 터보 선배님 같이 스키장에서 스키장에서 하늘을 봐. 우리 그 눈 던졌잖아요. 제스처. 땅. 락키는요? 저는 저도 이제 형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형 뭐 애명이 얘기했던 All I Want도 저도 한 번씩 보는 것 같고. 너는 네. 그거 해줘. 뭐요? 터보 선배님. 터보 선배님? 회상. 보이지 않는 너의 나나가서. 엄청 좋아. 그럼 이제 상황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는 겨울 노래를 추천해 볼게요.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 거리는 크리스마스 준비로 요란하지만 나는 집에 혼자서 조용히 적당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을 때 듣기 좋은 노래.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 있나요? 있죠. 언제요? 지금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럴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따뜻하고 집안이 따뜻하고 밖에는 이제 많이 이제 뭐 이 눈바람이 몰아치고 근데 나가기 싫고 누굴 불러오기도 싫고 약간 따뜻하게 음식 하나 없고 와인 탁 두면서 약간 그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이럴 때 들으면 좋은 노래는 뭘까요? 뭐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저는 딱 그 네가 말했을 때 떠오르는 거 약간 그런 노래 아닌가? 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뭔데? 내 느낌은 난 김동률 선배님 노래 그런 거. 아~ 어때? 네가 말한 거 따뜻한 음식 하나 있고 딱 그냥 한 잔 있고. 빈형 나쁘지 않지. 저는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빈형은... 팝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팝 들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아 그 노래 해야겠다. Thought of You. 아 근데 잔잔한 노래인데. 아무거나 상관없죠. 네, 뭐. Thought of You로. 네, 아무거나 상관없어. Justin Bieber. 네, Justin Bieber. Thought of You. 그런 노래였어? 아 그냥. 네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혼자 있고 싶을 때 사나는 그 노래 많이 들어요. 아기상어 따라하던데 요즘 사나는 아기상어나 뭐... 맨날 안목 카페하고 있더라고. 요즘 금세말이도 해. 아 그래? 나비를 나비 그렇게 부르던데. 맞아요. 나비야.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뭐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추천해드리고 싶자면 그 딱 저스틴 비버 선배님의 그 As Long As You Love Me를 딱 틀고 As Long As You Love Me We Could Be Starving. 네, 그걸 딱 틀고 아 잔잔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혼자 있고 싶을 때 많이 듣는 노래인데 뭐 예전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지만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라는 게 있는데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아예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저도 아 들은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추모곡이에요. 보컬리스트 분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 9월 달에 일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9월 달이 끝나면 날 깨워달라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심오하네요. 심오해서 전 슬프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빠밤빰빠밤. 다음 상황. 길을 가다가 달콤한 냄새에 뒤를 돌아보니 붕어빵 집에 가서 먹어야지. 냉큼 사서 품에 안고 집에 가는 행복한 순간에 들으면 좋은 노래. 간단히 말해서 아스트로의 붕어빵 플레이리스트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이번에 은우 갑시다 그러면. 네, 은우랑 락키가 해봅시다. 은키 갑시다. 네 일단 몇 마리 살 건지 그것도 중요해요. 몇 마리? 저는 슈크림 좋아해요. 슈크림. 아, 저는 두 개 두 개 사야죠. 뭐. 슈 두 개 팟 두 개. 아. 요즘 그것도 천 원에 네 개 짜리가 있나? 칠리 크랩. 네, 칠리. 에? 그 야채. 그러니까 야채. 그 매운 야채. 매운 야채. 그리고 나는 꼬리부터. 아 저도 꼬리부터. 나도. 아 나 몸통. 난 머리부터. 나도 머리부터. 난 꼬리. 난 맛있는 거 나중에. 왜냐면 먹어요. 눈을 맞춰야 돼. 왜냐면 꼬리부터 너무 위험. 아 예의가 아니구나. 마지막에 눈 맞추잖아. 아 난 그래도 머리부터가 좋아. 나도 머리를 난 뽀뽀하고 이렇게 딱 먹지. 아 귀엽게 먹네. 역시 곰새마리. 그러면 또 뭐 겨울에 이 간식은 먹어줘야지 하는 것도 있어? 귤. 귤. 아 귤 진짜 먹어줘야지. 그것도 있지. 호빵 호호 불면서 호떡 호떡 또 맛있지. 어묵 떡볶이.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곡 추천해 주세요. 아 붕어빵 플레이리스트. 가면서 듣기 좋은. 근데 저는 근데 뭐 아까도 뭐 빈이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그냥 그거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리플레이나 뭐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나 아이처럼이나 그냥 그 쭉 좋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쭈르륵 듣기. 락키 씨는요? 저는 그 붕어빵 먹으면서 Versace
on the floor. 아 역시 브루노 라키가 또 브루노 라키가 나왔네요. 아 저는 그 노래 트레인 노래 알죠? Shake up the Christmas. 아, Shake up the happiness. Wake it up, wake up the happiness. Come on you, it's Christmas time. 그 들으면 신나게 아주. 아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로아를 위해 만들어 본 2021년 버전 겨울 플레이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입이 얼었네. 입이 얼었고 MC 어떻게 하냐? 입이 얼었어. 네 노래 들으면서 아스트로 생각 많이 많이 하고 즐거운 일주일 보내고 또 만납시다.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화제 진압 아스트로 다음 이 시간에도 뵙자. 사랑해 로아 같이 행복하자 로아 보고 싶다 로아 감기 조심하세요 로아 믿어줘서 고마워 로아 우리 평생 함께